일주일 중 5일을 운동하러 간다는 수영장에서도 대안 중에 하나인데요. 같은 반 동료들에게 일일이 장비를 나눠주고 순서도 양보합니다. 자, 맨 마지막 출발하시는 거예요. 제 차를 합니다. 제 차를. 다른 사람들에게 행여 자신이 방해가 될까 세심하게 신경 쓰는 남편.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은퇴하고 나셔서 그러니까 삶을 이렇게 뭐 활기차게 좀 사시려고 그러는데. 지금 이제 아파서 쉬면서 나온 거죠. 3개월 전부터. 그러니까 3개월 전부터인데 그때는 약간 덜했는데 갈수록 지금 높아진다는 거죠. 일을 그만둔 3개월 사이 극심해진 남편의 폭언. 마침 전화 잘 주셨네요. 저희한테 연락 잘 주셨네요. 밖에선 여전히 술 마시는 일도 없고 친절한 모습인 남편이 집에서만 술을 먹고 돌변한다는데요. 일단 술만 들어가면 욕이 나오는 거예요. 그렇게 술을 참아보나 했더니 아이고야.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아내한테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지는 않으시네. 근데 이게 만약에 조금 더 지났으면 수도 있죠. 네,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. 술 때문에 벌어지는 전쟁. 참다 못해 아내가 집을 나섭니다. 오, 나가시면 또 술 드실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술을 절제를 못 하시네요. 바람실에 나온 것 같아요. 도망 나온 거예요. 아이고. 무작정 걷고 또 걷고 평생을 함께 해온 남편인데 3개월 사이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답답하기만 합니다. 아유야. 우리도 저를 자주 하게 했잖아요. 저를 또 저렇게 해야 되는데 생각이 들어요. 또 저런 시절로 가야죠.